저는 지금부터 공수처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 계류 중인데 앞으로 국회 내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되는 것이 적절한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마 민주당과 국회의장님께서는 10월 29일 내일이 될것 같습니다. 10월 29일 날 공수처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국회법에 명백하게 위반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왜 명백하게 위반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어떠한 대안이 가능한지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과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법 전반에 걸쳐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의 심사 처리 등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18년 7월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두 번의 의결을 통해서 활동 기간이 연장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2019년 8월 31일 활동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개특위를 거친 여러 법률안 중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우선적으로 본회의 처리를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안이 될것 같습니다. 공수처법안을 중심으로 이들 법률안에 대한 적절한 본회의 처리 절차는 처리 시점은 언제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공수처법안의 특정에서 검토를 해보면 공수처법안은 4개 특위에 2019년 4월 26일 날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날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 4개 특위에서는 뭐 특별한 논의가 없이 활동 기간이 4개 특위가 만료됨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로 2019년 9월 2일 날 회부되어서 현재 법사위원회 계류 중입니다. 공수처법안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장님과 민주당 측에서는 공수처법안이 사개특위에 계류 중이던 4월 30일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후 180일이 경과하는 10월 29일이 되면 국회법 제85조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법 해석의 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5조 2 제4항에서는 위원회가 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대하여 18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사위원회가 소관위원회인 경우에는 다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소관위원회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그 법률안에 대해서 본안에 대한 심사도 하면서 체계자구 심사도 함께 진행하므로 다시 법사위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으로 뭐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심사하던 공수처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되었으므로 이제는 법사위 소관 법률안이 되었고 따라서 국회법 제85조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서 법사위에 다시 회부할 필요가 없고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후 18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위법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회법 제85조 2 제4항에서는 법사위가 소관위원회로서 심사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예컨대 뭐 형법, 민법, 형소법 그런 법률입니다. 그런 법률에 대해서는 다시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서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안의 경우 4개 특위에 회부되어 있다가 법사위원회 회부되었으므로 이제는 법사위 소관 법률안이 되었고 사개특위와 법사위 심사기간을 합해서 140일이 경과하면 국회법 제85조 2 제4항에 따라서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법안이 그동안 계류 중이었던 사개특위와 현재 계류 중인 법사위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사위의 업무를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개특위와 법사위의 국회법상 역할이 동일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법상 법사위의 업무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사위는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제와 사법이라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법제 업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37조, 37조는 각 상임위원회의 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제1항 제2호가 법사위원회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 업무에 대해서는 37조 제1항 제2호 3목
법에서만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법제 업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86조에서 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법 제31조 제1항 제2호 3억에서는 법사위원회 법제 업무를 법률한 국회 규칙안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의 내용을 또 한 번 설명하는 동시에 법제 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법사위원회 사법 업무에 대해서는 국회법 중에서 법사위원회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37조 제1항 제2호 중에서 가목부터 다목에 걸쳐서요. 근데 법무부 소관, 법제처 소관, 감사원 소관, 대법원, 헌재,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무라고 가목부터 마목에 걸쳐서 사법행정 업무를 법사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목에서는 법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의 문제는 공수처법안을 심사한 사계특위가 법사위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법사위의 업무 중 일부인 사법 업무에 국한해서 입법을 하도록 특별히 설치된 위원회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계특위 구성 결의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 법조개혁, 검찰, 경찰인사, 경찰인사 독립성 및 수사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의 마련 및 검찰청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의 심사 처리 등을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사법개혁특비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결의안은 다른 특위 구성 결의안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계특위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법사위의 법제 업무도 수행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사계특위는 법사위의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하는 사법 업무에 국한해서 그 입법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계특위가 법사위 업무 중 사법 업무에 관한 입법 권한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계특위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국회의 선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국회는 그동안 법사위 소관이지만 국회의 결의에 따라 사계특위에서 심사 처리한 법률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자구 심사를 받도록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제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20일 의결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2011년 6월 23일 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다음 그 이후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18대 국회의 선례입니다. 그럼 19대 국회는 어떠느냐? 19대 국회에서는 사법제도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4년 동안 구성한 예가 없습니다. 따라서 18대 국회의 선례는 저는 지금도 유효한 선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해 종합해서 보면은요, 위에서 검토한 바 같이 사계특위는 법사위 업무 중 일부인 사법 업무에 관하여 법률안을 심사해 처리하는 기능만을 위임받았으므로 사계특위는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라는 법제 업무도 담당하는 법사위와 분명히 다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계특위에서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후 사계특위에서 계류된 기간 123일과 법사위로 회부되어 법사위에서 계류된 57일이 지나면 국회법 제85조 제4항에 의한 180일이 경과함으로 그 시점인 10월 29일에 공수처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해석은 사계특위와 법사위의 차이점을 무시한 해석으로 국회법 규정과 선례에 명백하게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적절한지 그 시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는 문제는 사계특위에 계류 중일 때인 2019년 4월 30일 공수처법안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후 사계특위에서 123일이 지난 후 공수처법안이 법사위로 회부되었는데 법사위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계특위는 법사위와 달리 체계자구 심사권은 없으므로 달리 말하면 공수처법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앞에서 각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계자구 심사는 그 법률안의 위헌 여부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공수처법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사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온전히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국회법 제85조 2 제3항에 따른 90일의 심사기간은 최소한도로 보장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공수처법안은 본회의에 12월 3일 정도 상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최소한도의 해석입니다. 법사위원회 적어도 90일은 확보해 줘야 된다 이런 해석인데 또 다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가능한 해석은 새로의 법률안을 회부하는 법사위에서 180일 동안 심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속처리제도는 특정 법률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수당과 소수당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다수당의 의지대로 궁극적으로 그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하되 소수당의 입장을 배려해서 위원회 단계에서 일정한 심사기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한다는 것이 신속처리제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상임위원회 단계 아니면 법사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개특위와 법사위원은 인적 구성도 다르고 신속처리제도가 상임위원회에서 일정 기간은 심사를 담보해 줌으로써 소수정파 이익을 보장한다는 그런 취지라면은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로 180일을 새롭게 심사한 다음 국회법 제85조의 제4항에 따라서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공수처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은 2020년 3월 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뭐 절충안을 여기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절충안을 생각한다면 사개특위에서 그럼 130일을 시간의 경과가 됐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굳이 인정한다면 상임위원회로 위원회로 소관위원회로서 사개특위가 123일을 심사했고 법사위가 적어도 그럼 상임위원회 소관위원회로서 한 57일을 더 심사한 다음에 180일이 경과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또 70일이 지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70일을 확보해 준 다음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제3의 대안도 해석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문제는 특위에 계류 중일 때 특정 법률안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후 그 특위에서 18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당 특위가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 법률안이 뭐 법사위원회를 포함한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경우 국회법 제85조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180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국회가 2012년 5월에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법을 제정은 아니죠. 국회법 일부 개정입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 선진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일환으로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 문제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서 입법의 미비라고 말할 수 있고요. 결국은 현재의 국회법을 해석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신속처리 제도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궁극적으로 다수장파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대신에 소수정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일정 기간, 법사위원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은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소수정파를 위해서 꼭 최소한의 기간을 담보해 주었다는 거, 이 부분을 꼭 유념해서 해석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